부모님들께 물어보면 자녀들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늘 사랑스럽고 뭘 해도 이쁘고 믿음직한 자녀가 있고, 하나는 불안불안하고 뭘 해도 믿어지지 않고 계속 근심을 주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두 가지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인간은 정말 하는 일마다 또 생각하는 것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는 일마다 너무 밉고 너무 안타깝고 하는 일마다 너무 불안해 하나님이 볼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 1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노아를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수가 노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다수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인류 역사의 노아를 평가하는 기준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 다수가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지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땅의 76억의 인구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절대 다수가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음과 시선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 그 시선을 주실 줄 믿습니다.